백마카 만나서 아 다행히 스타트라인. 네, 비켜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비디오에서는 제가 쓰고 있는 헬멧인 스틸로 ST5F 컴포짓에 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. 서킷용 그리고 이제 대회용 사실 때 주의할 점이 한 개가 고카트용하고 이제 원래 고카트용 서킷용은 다른데 이거 스틸로는 비슷한 것 같네요. 일단은 웬만하면 서킷용으로 된 걸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일단은 카팅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서킷용으로 쓰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픈페이스, 풀페이스. 저거는 풀페이스고요. 풀페이스. 그리고 이제 여기 다 시커먼 건데 전부 다 카본 제품이에요. 이것들은.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이제 이게 뭐지? 바이저. 바이저 차이고요. 바이저 이제 GT용은 다 유리로 가려져 있으니까 뭐 요걸 닫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. 요거는 이제 요것도 뭐 GT 대회에서 쓸 수 있는데 일단 오픈휠 그러니까 F1 같은 포뮬러 차량에도 쓸 수 있게 이게 된 거고요. 어차피 보니까 유럽 GT 타시는 선수들은 다 이거 열고 타더라고요. 그냥 이거 상관없이 그래서 뭐 상관없고요. 일단은 그리고 F하고 FN 이 차이는 이제 F는 이제 마이크, 음료수 뭐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는 거예요. 적어도 액세서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서 제 거는 제일 싼 거. 카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무슨 슈퍼 카본도 있고 일반 카본도 있고. 일단 뭐 옆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요. 일단 제일 이제 프로 선수는 이런 거 쓰겠죠. 제일 좋은 거.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레이스 그냥 입문하는 그냥 초차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싼 걸로 했습니다. 요거.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즈 더블 X라 아직까지 나오고요. X라 스몰에서 일단은 부미가 꽤 커요. XX 라지도 안 나온 것도 안 나온 헬멧도 많고 XS 그러니까 X라 XS도 안 나온 헬멧도 많더라고요. 일단 이것도 스넬하고 FI 인증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제 F 그러니까 ST5 F가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 한번 쭉 살펴볼게요.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제 탑 에어 시스템 킷 여기서 이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제 조수석에 놓고 그 호스를 쭉 따라서 이제 찬 공기가 쭉 올라와요. 그래서 드라이버 머리를 식혀줘요. 이 그러니까 레이스카 제대로 된 레이스카는 온도가 40도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더워요. 그래서 쿨링 장비 그러니까 컴퓨터도 열이 나니까 이제 CPU에 쿨링을 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쿨링 장치 그리고 옆에서도 음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것도 옆에서도 얼굴 쪽 입 부위도 이제 공기가 나오네요. 그리고 드링킹 시스템은 앞쪽에 있네요. 앞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피커 이제 아까 이따 보여드릴 텐데 헬멧 안에 스피커 요거 넣는 공간이 있어요. 스피커하고 이게 큐 커플링인데 여기 안에 이제 그걸 넣는 건가? 여기 음료수 넣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음료수 넣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음료수도 넣을 수 있고 뭐 이제 공기 둘 다 넣을 수 있나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오픈휠 F1 같은
운전석 공간이 개폐되어 있는 곳에 이제 헬멧에도 에어로다이나믹 파츠들 이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. 백 스포일러 달려 있고 F1 헬멧 보시면은 이렇게 쪽뭐그 공기 저항의 디자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어요. 그거 보시면 되고요. 저는 뭐 그냥 아반떼 타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. 일단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뭐 파츠로 이거 뭐 안에 뭐 선팅돼 있거나 뭐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있고, 요거 오픈힐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거 바이저에 벌레 같은 거 이제 붙을까 봐 이제 이거 닦기 힘드니까 그냥 겉에 이거 한개한 개씩 벗겨버리거든요. 벗기기용. 그리고 선스크린, 이거는 뭐 저기 선글라스 같은 거. 오, 여기 공기 에어로다이나믹 파츠고, 이것도 에어로다이나믹 파츠고, 이것도 공기장. 이것도 이거는 안에 공기 집어넣는 거. 그리고 아까 저기 설명한 그 냉각, 그리고 옆에도. 그리고 이제 음료 시스템인데, 음료 시스템도 여기 달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피커. 스피커가 아닌 거 그거는 그 저기 귀마개고. 그리고 뭐 가방, 시계, 뭐 이런 액세서리도 있네요. 사이즈 차트 이거 보실 때 중요해요. 이게 그러니까 꼭 재질 때 요거 헬멧 요거 여기 재셔서 꼭 구매하시고요. 유럽 거니까 뭐 크다, 동안 할때쓸 거니까 작다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이거 있는 대로 사세요. 59cm 작으면 라지를 사세요. 라지. 이제 엑스라지, 그러니까 더블 엑스라지가 없는데 더블 엑스라지는 63에서 64 사이즈고요. 제 사이즈니까 잘 알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본, 여기 이제 이렇게 다 카본, 하이텐스 카본, 이거 뭐 카본 강성, 뭐 카본 재질, 뭐 재질마다 쭉쭉 다른 것 같은데, 무게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. 몇백 그램 차이.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몇백 그램 차이인 걸 어차피 뭐 그냥 전문적으로 할게 아니라서 그냥 컴포짓에도 1.6kg 정도 되는데. 제일 비싼 거하고 300g 차이밖에 안 나요. 300g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가격은 한 두세 배 차이 나요. 두세 배. 한 이거는 아마 진짜 전문 레이스 선수들 쓰는 거 같은데 한 이건 한 2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차피 비싸든 싸든 FIA 인증은 다 받았어요. 그래서 이걸 사든 저거 사든 대회 나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. 그리고 강성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카본을 쓰는 이유는 가볍기 때문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도 비슷할 거예요. 요거는 뭐 통신 장비인데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. 이제 헬멧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야, 아까 설명했던 실로 헬멧 실물입니다. 사이즈는 SX라지 제일 큰 거고요. ST5 로고도 있고, 이게 스틸로가 이탈리아 회사일 거예요. 이탈리아 회사라서 여기 뭐 이탈리아 비스무리한 색깔도 있고요. 여기 컴포진, 그리고 한스 클립. 자, 이제 여기 오늘 한번 살펴보죠. 이제 헬멧과 다른 헬멧의 이제 차이점은 다른 헬멧은 이런 게 없어요. 여기 다 막혀 있고 그냥 오직 헬멧만
추가 장착할 수 있는 킷이 없는 헬멧이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 스틸러 헬멧은 여러 가지 장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. 아까 인터넷 페이지에서 봤던 거 여기 오른쪽에서는 음료 주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 냉각 시스템 호스 연결해서 드라이버 얼굴 쿨링도 가능해요. 그러니까 드라이버 쿨링 요 부분하고 윗부분 그리고 요 부분을 이렇게 개조하면은 이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기막입니다. 안에 쭉 빠져야 돼. 그래서 여기 여유 공간도 있고요 안에. 그래서 여기 안에 뭐 기막을 넣든 스피커를 넣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쪽도 다 잘 안 보이네.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FI 인증. FI 인증 됐다고 적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바이저를 열면 바이저도 색깔 뭐 반사되는 건 장착 가능하고 뭐 다른 색깔 있는 건 장착 가능하고요. 아 이것도 기스 안 나는 건 재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스틸러 네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냥 일단은 저는 전문적인 드라이버가 아니라 뭐 이런 거 그냥 있다고만 알고 그냥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. 쓸 일 있으면 좋겠지만요. 쓸 일 있으면 뭐 해외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력이 없어서 아직은 일단은 실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한스 장착은 그냥 그 다른 영상에 한스 장착된 게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. 자 이상으로 스틸러 리뷰 ST5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일단 가능한 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